네, 썬데이 기탐 시작합니다. 네, 퍼즈예요. 데닐렉트로. 와, 데닐렉트로 요즘에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오, 아, 이 포장 우리 예전에 이 포장 한번 봤죠. 그 가루가 좀 떨어져. 네, 가루 떨어지는 포장. 아짜. 네, 오, 테이핑이 되었네요. 짠! 오호! 자, 레릭! 일부러 해놓, 와, 레릭까지 해놨어. 디 아우저하우 퍼즈네요. 볼륨, 트래블, 퍼즈, 베이스, 네, 그리고 토거 스위치 있고요. 오, 이게 퍼즈 사운드, 아, 이거 되게 궁금하다. 그래, 여기 스크래치 항상 있었어요. 이렇게 레릭을 하나, 항상 이렇게 해놓더라고요. 네. 그럼 무게 생각보다 되게 가볍거든요. 싼 230g. 네. 자, 이 정도 높이에 이 정도 크기인데 230g이니까 생각보다 되게 가벼운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럼 사운드 들어보면서 썬더 기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더 기탐의 송지아입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기타리스트 송지아 양의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헐키. 뭐지? 뭐 어쩌다 보니 네, 네. 적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어쩌다 생각합니다. 보니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핑크머리 기타리스트 뭐.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송지아 양이라는 그 이름을 네. 거의 매주에 한 번 이상씩 네, 얘기하는데 네, 네, 네. 맞아요. 그걸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전화기가 불통이 났는데. 아, 그걸 뭐 쌤 전화기인가? 왜? 저 지아 양 맞죠? 이렇게, 아 진짜?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어. 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 어, 지아 양 맞아 그 쭉쭉 보고 있어. 자, 지금 끝나간다 빨리 봐. 어. 이렇게 했는데 그걸 모르시는 분이죠. 저 선생님 저 아가씨 선생님이랑 같이 리뷰하는 아가씨 맞죠? 아 그래? 이건 뭐야 이건? 아, 내 이름을 모르는 거야. 아, 그럼 원남스로 기억해. 네, 그럼 원래 기타 쳤어요? 이런 얘기나 하고 말이야. 아 그래? 아, 이게, 그 그러니까 그 공백기가 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무 오래 앉아 있었어요. 네. 네, 쓸 때야. 네. 우뚝 쓸 때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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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습니다. 네. 그 핑크 머리 저 송지아이고요. 네. 그 앉아 있던 애 맞습니다. 네. 네. 그 버즈에서 앉아 있던 애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자, 오늘 같이 함께 해볼 기어는요, 덴 일렉트로에서 나온 퍼즈예요. 옥타 포즈라고 하면은 맞을까요? 뭐 비슷할 네. 것 같아요. 어떤 하모닉 음이 좀 나와요. 그 배경 음이 좀 같이 나오는 포즈인데. 맞아요. 이름이 아이젠하워 포즈예요. 맞아요. 이분이 사람 이름이죠. 사람 이름일 텐데 네. 뭐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뜻하는 건지 모르겠고. 미국 대통령이라고. 네. 그 모르겠고 또 뭐 동명이인일 수도 있어요. 뭐 아이젠하워가 네. 개발한 뭐 이런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군요. 네, 지금은. 그냥 대통령으로만 계속 나와가지고 네.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아시는 분은 네. 오랜만에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퍼즈인데 옥타브 네. 페달이라고도 많이 쓰인대요. 옥타브 네. 페달로 이펙터로도. 근데 뭐 앰프 연결해서 EQ를 조절하고 게인을 조절할 때 얘가 그렇게 변화가 무쌍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퍼즈인데도 트래블 베이스가 있으니까 뭐 변화를 주긴 주겠지만 그렇죠. 그 역가에 대해서도 좀 확실한 역가나 이런 사운드 내 기본적인 사운드가 우선 좋아야, 네, 좋아야 저희도 뭐 이제 기분이 좋게 변화를 하니까. 줘도 뭐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자, 우선 클린톤입니다. 팬더고요. 네. 자, 볼륨 트니멀브 퍼즈 뭐 트래블 베이스는 다 가운데 놓을게요. 해볼게요. 시 아, 여기 노브 플랫하고 스크럽트 그러니까 포글 스위치가 달려 있어요? 네. 우선은 스크럽트? 그냥 플랫에 놓고요. 네. 네. 되게 뭐 옛날 소리는 나네요. 네. 엄청 옛날 소리. 빈티지 퍼즈 네. 느낌의 정말 찍으러 놓은 그 네. 원형에 찍으러 놓은 상태 네. 사운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스크럽트로 가서 한번 네, 해볼게요. 그 하모닉 노이즈가 대단한데요. 확 막 이렇게. 그래서 아래 깔린 로우도 지금 너무 많이 살아 있어요. 예.
한번 EQ 조절 한번 해볼까요? 스크라프에 넣고. 다시 네. 아, 플랫에다 놓으니까 하모닉 그게 없어졌어요. 그냥 뭐 그냥 퍼즈 플랫이에요, 진짜. 어. 근데 스크럽트에 가면은 좀 뭔가 입체감이 네, 있죠. 뭔가 좀 울퉁불퉁 살아나고 네. 있어요. 네. 플랫 소리도 괜찮아요. 어우, 차이 많이. 어우, 재밌어.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아까 전에 제가 엉망진창으로 돌려봤을 때는 이게 뭐지 이랬는데 지금 좀, 톤을 네, 사운드 좀, 들으면서 좀 잡으니까 예. 아, 좀 나은 것 같네요. 예. 아, 얘 왜 아이젠하우어일까? 아, 뭐, 마샬에 한번 갈게요. 마샬 클린턴이고요. 자, 갑니다. 플랫입니다. 네. 어, 괜찮아. 오, 좋다. 어, 괜찮네요. 좋다. 어, 항상 이런 식이야. 제가 하기 전에 네, 뭐야 이랬었거든. 항상 이런 식일 수도 있고요. 근데 아, 웃겨. 어. 퍼즈 두 개, 세 개 정도를 합쳐놓은 것 같아요. 네, 네. 뭔가 그 어, 레이어해진 네, 느낌. 이거랑 완전 다른 퍼즈예요. 어, 네. 네. 프렛하고 저 스컬프트하고. 오, 이거 진짜 정말 세네요. 바디가 완전 땅땅한데? 그러니까 진짜 옛날 퍼즈 소리 내려면 프렛에다 놓고 쓰셔도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더 옛날 소리 내려면 스컬트에다 놓고 쓰면 되고요. 와. 어, 이게 덜덜. 그 노이즈 메이킹 자체가 적정하고 만들어져요. 얘 가격이요, 17만, 어, 이 뭐예요? 아니야. 이게 19만 원이에요. 오, 기분 좋은 가격. 19만 7천 원. 네. 네. 오. 퍼즈가 다 그 정도 하죠? 뭐. 네네네네. 네. 퍼즈 뭐 20만원 초반대도 네, 있고, 네. 거의 뭐, 있고. 거의 뭐 10만원대는 거의 못 봤던 것 네. 같아요. 어. 10만원대는 되게 후져요. 맞아, 네, 맞아. 너무 진짜 더러워요. 맞아. 네. 그건 좀 뭔가 퀄리티나 이런 면 쪽에서 좀 그렇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까 말했지만, 솔로잉을 할 때보다는, 그 안에 분위기 메이킹으로 예, 사운드 그렇죠. 메이킹 사운드 할 때, 메이킹 때 그때 리듬 그 다이로 해서 네. 리듬 다이래. 아, 리듬 다이 나왔습니다. 네, 리듬 예. 다이로. 예. 그래서 뒤에 쫙 깔아주는 네, 같이 아니면 베이스랑 기타랑 네. 드럼하고 맞아, 맞아. 유니즌으로 하는 사운드 메이킹에서 되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 그리고 베이스에다 껴도 될 것 같아요. 어, 네네네. 네. 뭐 이거 퍼즈는 다 겸용이잖아요. 네. 그리고 베이스 옥타퍼즈 같은 거 끼면 되게, 되게 예쁘거든요. 멋있어요. 어, 예쁘고 개성적이고 네. 네, 색깔 만들기에 되게 네. 좋죠. 네. 아, 좋네요. 이거 우선은 EQ 밴딩이 우선은 트레블하고 베이스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EQ 사운드 메이킹 할때 너무 편리한 것 같고, 퍼즈 얘는 이제 뭐 디스토션으로 치면은 드라이브 개념으로 예, 사용하시면 되는데 예. 사실 퍼즈가 워낙 발림성이 좋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예. 얘가 그렇게 많이 역가가 있지 않아요. 그냥 조금만 돌려도 조금만 돌려도 그냥 바로 퍼즈야 그냥. 예. 게다가 볼륨도 좀 이제 메인 앰프나 이런 것들을 기본 사운드를 줄여놓고 볼륨을 예. 좀 상쇄시키면은 예. 이렇게 업시키면은 더 찌그러지죠, 막. 그쵸. 역가가 훨씬 더 심해지죠.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진짜 심해지네요. 왕 심해지네요. 이게 뭐 스컬프트 세팅에 대해서 좀 나온 게 있는데 네. 뭐 글리치 그리고 몰튼 그리고 우디 그리고 뭐 스쿱 미드 앤 부스트 베이스. 아, EQ가 바뀌는군요. 아~ EQ가 바뀌어요. 이 네. 세팅 그렇지. EQ가 스쿱 되고 그렇지. 네. 미디엄 그리고 베이스가 부스트 되고 아, 완전 다른 거네요. 개념을 다르게 봐야 되겠네요. 이거 플랫에다 지금 갑자기 플랫으로 넣으면 그치 여기다가 그냥 EQ를 확 EQ 세팅이 달라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한 게 아니라 완전 다른 세팅을 갖다 팍 그렇죠 네. 이게 그냥 거의 뭐 두 가지 다른 느낌의 퍼즈를 한 곳에 담아놨다라고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되게 재밌네요, 얘. 사실 이론적으로 이렇게까지 확 변하는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퍼즈는 없었어요. 없어요. 네, 생전 처음 봅니다. 왜냐면 항상 한 사운드에서 이제 노우 돌려가지고 만지는 느낌 이제 아니면 소울 스위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별로 안 변해요, 뭐. 그렇죠. 네. 그 EQ를 확 꺾고 이런 네. 건 아니었는데 얘는. 되게 신기하게 이렇게 세팅을 해놨나요? 좋아요, 아주. 되게 좋네요. 저 그래요? 예, 저 좋습니다. 아주. 처음 첫 인상은 안 좋았는데. 아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막 했을 때는 뭐야 이랬는데, 네 메이킹을 하면 할수록 예. 이게 좋은 것 같아. EQ 메이킹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퍼즈의 장점하고 그리고 거기에 발려 있는 옥타브 사운드까지 그 로우가 너무 살아 있고 너무 매력적인 그런 퍼즈인 것 같습니다. 네, 이름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긴 하지만 어쨌든 한 줄평. 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군인 출신 장군이었다가 이제 그렇죠. 대통령이 뭐 한 줄평 되겠다. 군용 퍼즈 이렇게 되겠어. 군용 퍼즈. 그렇네요. 네. 그럼 저도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네. 건빵 퍼즈 드리겠습니다. 건빵 퍼즈. 건빵. 왜냐면 건빵엔 네. 건빵과 별사탕이 있어요. 아, 오케이. 와, 야, 두 가지 맛을 가할 수 있죠. 가지. 와. 네, 그러면 오늘 더 아이젠하워 네. 퍼즈. 네. 네, 아이젠하워 퍼즈와 송지아 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 계속 알아보세요, 저는. 뭐. 계속 나와요, 계속. 네. 요즘 또 작업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야, 이것도 되게 재밌는 작업이어가지고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또 나오면 그 다음에 바로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 썰 풀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재밌는 시간이었고 이거 한 줄평은 좀 드릴까요? 점수를 드릴까요? 네, 점수를 이거 점수가 고득점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19만 원, 7천 원이니까 예. 자, 몇 대 몇? 몇 점? 저는 9점. 난 8점. 예. 네. 제가 사실 퍼즈 광이에요. 야. 네, 원래 처음에 렛도 퍼즈 계열이잖아요. 네, 렛으로 전 메인 드라이브를 썼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렛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도 좀 드라이브감이 있는 좀 노멀한 퍼즈 사운드가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끌리지 않나. 이거는 이게 좀 너무 과장돼 있죠. 그렇죠. 얘는 네. 좀 범용성이 좀 떨어진다. 네. 뭐 이런 네. 느낌 좀. 근데 사운드 자체만으로는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고 풍부하고, 너무 개성적이고 네. 해서 듣기 좋았던 퍼즈 사운드였어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멋진 기어가 있는데 그 다음 시간도 퍼즈일 것 같아요. 네. 퍼즈 계열인데 쟤는 또 다 색깔이 좀 다를 것 같아서 네. 좀 궁금해요. 후끈하게 생겼어요, 생긴 건. 뭐 벌에 쏠 것 같은 네. 뭐 이런 느낌이긴 해요. 여왕벌 느낌이라서. 네, 네 그러면 약간 범블비 뭐 그런 느낌. 네, 맞아. 그런 느낌이네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멋진 기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